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구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투수 송승진. 99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의 영입, 미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몬트리올 엑스포스를 거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 2000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리그 올스타전인 퓨처스 게임에 출전했던 유망주였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승격 1순위였던 승준 씨지만 손목 부상으로 메이저리그의 입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했다.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 아름다운 청년 송승준을 만나보자. 메이저리그 올라가서 좋은 투수가 된다는 게 꿈이었고 지금도 그 꿈은 뭐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 꿈 첫 해 갔을 때보다는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시내의 한 김밥 가게. 올해로 2년째 승준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가게다.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공장에 갑작스런 부도로 한동안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아들 승준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승준 씨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다. 엄마. 할머니. 아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이렇게 가게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하곤 한다. 부모님 잘 서핑 같은 거 생각 잘 못하게 하죠. 안 시키려고 그러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들 차 놔둬 갖고. 아빠 차 타고 오세요. 차 놔둬 갖고. 너 운동하라고요. 됐어요. 저녁에 헬스요? 되도록이면 아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 부모님이지만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설 때면 질색을 하신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운동에만 전념했으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다. 갈게요. 그럼 차는 그럼 내가. 그래, 그래, 먼저 들어가.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6년째.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1년에 많아야 석 달 정도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한국 생활이 익숙치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일까 지하철에서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노약 좌석이죠. 그때 한번 안타가 혼났어요.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정신없이 앉았는데 앉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절대 노약자 좌석에는 앉지 않는다는 승준 씨. 승준 씨는 얼마 전부터 집 근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팀을 떠나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 하루도 운동을 쉬지 않는다. 다음 시즌 반드시 메이저리그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친구가 승준 씨를 알아보고 선뜻 이름을 불러왔다. 7년 만에 우연한 만남. 변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주는 친구가 승준 씨는 더없이 고맙다. 많이 변했네.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가려고. 친구는 저를 계속 신문이나 이런 걸로 지켜보고 있고 저는 뭐 찾고 싶어도 어디서 많은지 찾지를 못하고 항상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이런 데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운동이 끝났다. 마치 고3이 수험 공부를 하듯 아침부터 시작된 운동은 항상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마무리된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부터 아침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침 식사는 어느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몇 번을 뒤척이다 잠에서 깬 승준 씨가 살가운 말 한마디로 인사를 대신한다. 누구십니까? 올라온다. 한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같이 생활했던 안병학 선수. 부천에 집이 있지만 승준 씨와 같이 운동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식탁에 놓인 은수저들. 어머니는 작은 것이라도 승준 씨 생각이 먼저다. 옛날부터 꼭 집안에 남자 어른들 수저는 따로 다 가더라고요. 또 승준이는 우리 집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때마침 정월 대보름이라 더 푸짐해진 식탁. 약주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귀발 기술을 그냥 넘기실 리가 없다. 어이. 뭐 아침부터 또 보름. 보름인데 기발 기술 한다고 하고 뭐 여튼 뭐 올해는 좋은 소식만 듣고 좋은 일만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술이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승준 씨. 너무 마셔. 그런 승준 씨에게는 아침 술 한 잔이 조금은 버거운 모양이다. 승준 씨가 좋아하는 호박전에서부터 장어까지.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 간다. 나도 이제 아빠한테 전화해라. 식사를 마친 승준 씨가 동생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삑삑이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좀. 몇 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보고. 네, 동생이 키우고 있더라고. 응? 엄마 보러. 엄마. 엄마 밥 줘라. 뒤늦게 일어난 동생 지희 씨가 삑삑이를 부른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오빠와 동생. 다 먹었다. 물 줘라. 부산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힘들었었다. 남매는 삑삑이 덕분에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승준 씨와 병학 씨가 오전 훈련을 하기 위해 부경고등학교를 찾았다. 제주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1월 초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시작한 두 사람. 여기에서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승준 씨를 미국으로 보냈던 안병환 감독 덕분이었다. 안병환 감독은 LA 다저스의 한국인 스카우터로 활약하고 있다. 승준 씨가 미국 진출 문제로 곤란을 겪었을 때 많은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다. 승준 씨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씩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들을 되살려본다. 그때 부산고등학교랑 부산고등학교 둘이 백차장이랑 둘이 던지는데 하고 둘이 붙었어요. 그때 아랑기 때 빵빵빵빵 나는 거 진짜 소화할 전쟁이고 도와주는데 지금의 승준 씨가 과거에 비교될까. 지켜보던 안 감독은 아주 흡족한 눈치다. 아주 내로. 미국 무대로 진출을 한 선배들이 많이 안부러운 아이들. 그만 그날 훈련은 뒷전이고 공 던지는 걸 구경하는 데 열중이다. 훈련을 마치고 얼음찜질을 위해 두 사람은 후배들의 기숙사에 들렀다.
승준 씨는 사물함에 붙여진 다짐들이 낯설지가 않다. 몰라, 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끝까지 하자. 7번 밟으면 8번 일어나는 접촉운석. 야, 이거 첫 번째 프로, 국내 프로 구단 입단, 두 번째 1군 엔트리 에이스, 세 번째 프로 최고 연봉자. 구호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승준 씨는 운동이 전부인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선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대견해 보인다. 몇 시간 동안 야구공을 던지고 나면 팔에 온통 실핏줄이 터지기 일쑤다. 그래서 항상 훈련을 마친 뒤에는 약 20분 정도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해줘야 한다. 서로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훈련. 한국에서 두 사람은 같은 팀이자 둘도 없는 동료들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 나 뒤에 있으니까. 아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왔잖아. 그때 왔었는데 저 뭐야. 오늘은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식당으로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반갑게 맞아주는 아저씨의 미소에 승준 씨는 다시 고등학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이다. 요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돼지국밥요. 김치는 어떻게 먹어요? 그 팔아요. 막대기. 먹을만 해요? 네, 맛있어요. 뭐 김치 맛이 어떻다 따지기 좀 그렇잖아요. 있는 것도 지금 감사하게 먹어요. 식사를 하고 일어서려는 승준 씨와 병학 씨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들. 토론토요. 우리 아들 딱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새 두 사람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사인에 사진에 싫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Thank you. 수염 이쁜 사람 찍으라. 엄마 올려줄까? 네. 다른 사람 갑자기 본다면서? 다 뭐 연락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된대로 우리 저희들 동기 한번 오자고 그랬거든요. 세 명은 됐는데 네 명이 연락. 아니 동기도 좀 야 안 와도 되니까 그래. 어디 모이면 연락해라. 간단하죠. 야 술 야. 예.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도 되니까 어? 네. 모이면 연락 하면 내가 갈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가게 안 들리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승준 씨가 모교인 하단 초등학교를 찾았다. 치는 것도 양중이 비슷하게 안 치는 스타일. 아, 진짜 그렇지네. 초등학교 때 자신을 가르치시던 감독님이 아직도 이곳 감독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둘이 이리 와봐. 감독님이 외야이던 여자 선수 두 명을 불렀다. 오빠야 안 봐봐라, 오빠야.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야구부에 들어온 유경이와 재정이. 유경이와 둘이서 오빠야 볼받기 한번 해봐라. 어? 언제 오빠야 볼받기 하겠느니? 승준 씨 눈에도 낯선 여자 야구 선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하단 초등학교가 두 명의 여자 선수를 키우고 있다. 글러브 봐봐. 던지가 딱 앞으로 내고 있잖아. 그래. 글러브로 공을 갖다 이렇게 탁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걸리고 딱 공이 오는데 탁 잡으면 된 거야. 이렇게 탁 치지 말고. 아직은 야구가 많이 서툰 아이들. 지금 이 친구는 승준 씨는 하나하나 기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지 저 친구한테 공이 가지. 근데 니는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그러면 절로 뜨지 요 다리가 올라가지고 요렇게 딱 그래. 아 저 번지네. 야. 하지만 승준 씨 자신도 야구에 서툴렀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부모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학교 다닐 초등학교 당시에 상당히 별나세요. 별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옆에 놈들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야구 보여주면 야구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야구를 갔다가 야구 그걸 하면 되느냐 집에 와서 물어서 이게 할 수 있으면은 한번 봐라 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바로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뭐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좋아가지고 막 방학 때 옷을 막 씻고 늘어놓으면 마르지도 않아서 막 입고 살지고 그랬어요. 멋모르고 시작한 야구가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을 줄은 아마 승준 씨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자, 모자 바톤 잘해야 된다. 나 너희가 이기겠다. 나 6강에서 지는데 어떡해. 진다 하지 말고 이긴다고 뛰봐라. 이긴다. 이긴다. 빨리 뛰거라. 빨리 뛰어라. 드셔라. 야구장에만 서면 언제나 자신이 있었던 승준 씨. 무언가를 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자신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승준 씨는 알고 있었다. 야구 만약에 안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구 안 했어도 저는 공부하고는 힘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장래 희망을 경찰로 적어냈거든요. 강력계 형사 이래 적어냈거든요. 저는 막 형사 같은 거니까 막 뛰어다니고 몸으로 하고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뭐 오래 앉아 있고 그런 걸 싫어했고. 한국에 올 때마다 함께 어울리며 지도를 해주는 승준 씨. 아이들은 무척이나 따르는 편이다. 승준 씨도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기에 장난도 치며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한다. 이 지친나 벌써. 어? 초등학교 때 사진 다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4학년 때 사진하고 여기 6학년 때 하고. 승준 씨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하단 초등학교 야구부는 한창 전성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야구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승준 씨는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시내의 한 선수 전문 재활센터. 아침부터 승준 씨는 유연성 훈련에 열심이다. 한때 같은 팀 동료였던 병학 씨도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안 됩니다, 저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다듬는 것.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강도 높은 훈련 앞에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야, 야, 웃지 마. 이 한번 나눴던 거 아니야? 야, 야, 애들 끝까지 했어. 이거 한번 짝짝짝 달아. 내가 났어, 야, 그거. 저 다섯 번 이하 내보냈어. 몇 번 달아. 야, 야, 야. 왔다, 또 달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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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 거짓말 하지 마. 두 선수의 엄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은 계속됐다. 30kg이 넘는 바벨을 드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세로 하려니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아이씨, 아이씨. 야, 그 다리 풀린다니까? 아니, 풀리냐, 미끄러워. 매일매일 강도를 높여가는 운동이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이 대수겠는가? 재활센터의 훈련을 마치자마자 승준 씨는 투구 연습을 위해 부경고등학교로 향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늦은 점심을 할 모양이다. 운동 끝나면 배 안 고픕니까? 고픈데 저 마치고 또 바로 운동을 연결해서 해야지 좀 뭐 밥 먹고 좀 쉬다가 하면 소화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운동하다 보면 좀 리듬도 깨지고 좀 뭐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경고등학교로 가던 중 선배에게서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경남상공 운동 신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종환이한테 문자 왔는데요. 오늘 하루 신답니다. 예, 그럼 경남고등학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예, 경남고등학교로 지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경남고등학교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곳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야, 나 저런 유니폼은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본 중학생들 아니냐?
갔다 와볼까? 양아가 공 좀 받아줄 수 있나 물어봐라. 공 받아줄 수 있나 물어보라고. 운동장 사용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두 사람. 야, 중학생 받으면 되지. 세게 던지는 것도 아닌데. 아, 2시에 게임 안 되잖아. 12시 55분인데 가자. 공 던지고 가자. 결국 승준 씨는 부산에서의 훈련을 봐주시는 안 감독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야, 사정을 알렸다. 예, 감독님 승준입니다. 여기 경남고등학교 왔는데요. 경남고등학교 없습니다. 여기 무슨 경남중학교하고에 무슨 다른 지방의 중학교랑 시합한답니다. 2시부터. 가야까지 갈래? 예. 경희대 갈래? 예. 경남상고에 가서 대학생들 중앙대학교 운동하거든요. 거기서 던지지 않은데요. 경남상고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시간은 많아야 석 달. 팀을 떠나 한국에 있다 보니 전용구장은 물론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도 없다. 다행히 메이저리그 행을 주선해 주었던 안병환 감독 덕분에 부산에서의 훈련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오늘처럼 사정이 생기는 날에는 이곳 저곳으로 운동장을 찾아다녀야만 한다. 다소 어수선했던 훈련 분위기가 안병환 감독의 등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전 경남상고 야구부 감독이었던 안 감독은 LA 다저스 한국인 스카우터로 활약하고 있다. 건승이 있었잖아. 그래 내가 저기 저 그때 몇 학년 있었어? 그때 이제 1학년이었지. 전화 보내줘. 늦은 저녁 승준 씨의 가족들이 오랜만에 외식에 나섰다. 부모님이 장사를 시작하신 후로는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흔한 일이 아니다. 처음에 오빠의 미국 갔을 때 우리 집 고기도 안 먹었다 해 갖고 오빠야 밥도 잘 못 먹는데 우리 고기 먹는 거. 삼겹살 이런 것도 안 먹었다. 신은 이거 소주 내가 안 해도 못 먹을 텐데 이 생각으로. 처음 승준 씨를 보낼 때 많이 힘들어하셨던 어머니는 지금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셨다. 해주고 언니는 운동만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잖아. 그 올라갔을 때야. 안 올라가면 뭐 안 되나? 안 되지. 네. 맨날 돌아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 가도 그러면 네 올 때까지 내 집에. 집에서 자꾸 원시. 그러면 아니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나도 그런 생각 봤는데 마천은 그래 안 싶다니까. 나는 간다면 절대 못 오그라니. 고생한다며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 오라고 승준 씨가 어머니를 말린다. 그 마음을 어머니가 어찌 모를까. 하지만 홀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승준 씨와 함께하고픈 어머니다. 3월 1일 승준 씨의 출국날. 온 가족이 승준 씨를 배웅하러 공항으로 향했다. 한국에 있었던 지난 석 달,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했었다.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운동을 한 탓일까. 출국을 하는 승준 씨의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아 보인다. 승준 씨가 올해만은 반드시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루고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다. 일찍부터 제주도에 내려와서 체력훈련하고 또 부산에 와서 또 뭐 좋은 감독님하고 뭐 훈련을 하다 열심히 했으니까 뭐 올해는 준비는 좀 잘 되었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다치지 말고 정말로 몸 관리 잘해서 꼭 매주리 올라가서 진짜 제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부모님한테 항상 뭐 한국 와서 애만 썩이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뭐 아들 열심히 잘하고 올 테니까 뭐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5, 6년 가는 거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아들 뭐 믿으시니까 뭐 잘할 거라 믿으시겠고 뭐 기대해 주실 만큼 꼭 보답하다고 물어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2000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했던 유망주 송승주. 2004년 메이저리그 승격 1순위. 그러나 손목 부상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접어야 했다. 2005년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메이저리그에 우뚝 선 그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본다.